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독서 모임 안에서 성공습관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오늘 야유회를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부산 송도 케이블카를 타러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야유회로 온 이유는 저희 그 성공습관 프로젝트 팀이 100일 동안인데 지금 한 반을 왔고 이 반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글을 올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습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습관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약간 중간 정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야유회를 왔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애기 학부모의 참여서도 소개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왔습니다. 저희 성공습관의 대모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창한 날 성공습관이 100일 동안 하는데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피드백도 할 겸 야외에 나오니 너무 좋네요. 같이 단체 복까지 같이 나오니까 동일성도 있어 보이고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방해야. 아 무섭다. 밑에 봐봐. 밑에 진짜 좋다. 안 봐. 무섭다. 이거 5,000원이나 더 주고 밑에 보이겠다는. 대박. 아 무서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쭉 이런 시간 함께 하기를 사랑합니다. 네. 처음에 큰 설렘이 처음에 따라와서 그때부터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더 친밀하게 친목을 더 가질 수 있어서 좋고요. 본인 습관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습관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습관 집행자입니다. 저는 지금 큰솔라비 성공습관 프로젝트 작가 공동저서 이 세 개를 지금 숨가쁘게 뛰고 있는데 또 이 전세병 선배님이 있어가지고 하루도 허튼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독서도 잘 하고 있고 조금씩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뒤에 계신 이제 다른 선배님들의 그런 되게 좋은 모습들 되게 긍정적이고 다들 이제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모습에서 되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제 습관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은요. 네, 해서 앞으로도 잘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얼떨결에 동참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6시 일어났다가 사실 좀 잤어요. 책을 한 30분 읽다가 다시 잠들어가지고 8시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뭐 함께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많은 선배님들의 에너지와 함께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고 같이 에너지 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사실 뭔가에 얽매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다 보면 힘들어지거나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43일이라고 그래도 매일 아침 4시 반에 유명히 선배님 시작으로 그 아침에 열정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며 또 하루 마음 가다듬고 또 안 되는 날도 있지만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또 43일이 되더라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성공습관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평소에 안 지켜지는 것들이 한 5개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서
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성공습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다 같이 습관을 잘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나 할까 말까요? 그래서 하던 걸 좀 해봐라고 해서 이제 뒤늦게 들어왔는데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게 너무 힘든데 저 혼자 하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안 지켜지는 일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을 얻고 나도 좀 다 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팀원으로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으로 저는 정말 좋고 대단하고 또 우리 성공습관 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